동탁을 암살하기 위해 칼을 빼든 조조. 그런데 자신의 계략을 들킬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간신히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조조. 뒤늦게 이를 눈치채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탁은 조조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던 조조는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한 고을의 감옥에 갇힌 조조. 여기에서 자신과 뜻이 같은 진궁을 만나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두 사람은 몸을 숨길 곳으로 조조의 아버지와 의형제인 여백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돼지를 잡아주려는 것을 오해하고 가족들과 여백사까지 죽여버린 조조. 극악무도한 그의 행동에 크게 실망한 진궁은 결국 조조의 곁을 떠나 버립니다. 조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각지의 영웅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때를 기다리던 유비 삼형제도 공손찬을 따라 합류하면서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게 됩니다. 낙양 바로 앞 사수관, 반동탁 연합군과 여포의 부하 화웅이 팽팽하게 맞서는 긴장의 상황. 여포와 버금가는 용맹함을 지녔다는 화웅에게 연합군의 장수들이 연이어 패배하고 마는데요. 바로 이때 화웅의 목을 가져오겠다며 나서는 관우.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일지 삼국지 대모험 제8권을 기대해주세요.